자, 볼게요. 자, 투부정사랑 동명사라는 거 오늘 빨리 한번 볼 거야, 알지? 투부정사는 자,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요 지금 선생님이 프린트해 준 예문을 여러 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할 거야. 그러면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큰 틀을 알면 돼요, 알겠어? 자, 투부정사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첫 번째 역할이 명사적 역할이야. 자, 명사적 역할이니까 해석 적어놔, 여기. 뭐뭐 하는 것, 그리고 뭐뭐 하기 라고 했죠? 그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자, 그래서 이제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요 밑에 있는 보어 자리예요. 그지? 이런 것도 생각해 줘야 돼. 지금 요 천일문에서 하는 구문이라는 게 그거를 따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문. 자, 우리 저번에도 적어준 거잖아. 자, to tell a lie, 거짓말하는 것은 is wrong, 나쁘다. 그죠? 자, 근데 영어는 주어가 긴 걸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 가주어, 진주어로 표현해준다고 했어. 그지? 요 두 예문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역할이니까 뭐야? 목적어는 을을이라고 해석하잖아. 그지? 이거 여기도 해석 못하는 친구도 있었어. 자, 볼게요. to be a nurse는 얘만 해석하면 어떻게 돼? 명사니까. 간호사가 되는 것 또는 간호사가 되기잖아, 그지? 자, 근데 앞에 거랑 연결해 보세요. 그녀는 원했대. 자, 뭐를 간호사가 되는 것을 이거잖아, 그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 가주어 진주어처럼 목적어에서는 가목적어 직목적어라는 게 있어. 자, 그건 이제 오형식이랑 연결돼요. 자, I found it difficult야. 자, 이거 현웅이 해석해 봐. 이거 오형식에서 우리 계속 공부했던 건데. 여기까지만.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그쵸. 자, I found the book easy 기억나지? 자, 나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지? 자, 근데 그것이 뭐냐? 자,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원래 얘예요. 알겠어? 그래서 얘가 감옥적어, 얘는 진목적어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나중에 천일문에서 더 자세히 배워요. 자, 그러면 여기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대. 그것 자리에 넣어보세요. 그 문제를 푸는 거. 그러면 한 번에 하면 어떻게 돼? 나는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어. 오케이? 자, 가주어 진주어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 근데 감옥적어 진목적은 항상 이렇게만 써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요 투부정사가 요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똑같은 개념 문법적으로는 자, 가주어 감옥적을 항상 뭐만 쓴다? 입만 쓴다. 디스나 덱 같은 거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지? 그것도 한번 들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어 역할하는 건 이 예문이에요. 자, my hobby is to collect stamps. 자, 내 취미는 자, 요거만 해석하면 어떻게 돼? 우표를 모으는 것이잖아, 그지? 자, 내 취미는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 요 이꼴 표시를 꼭 해주세요. 자, 왜냐면 우리 친구도 이게 문장이 길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 내 취미는 우표를 모은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알겠어? 자, she is a doctor 해서 어떻게 해요? 그녀는 의사다. 그녀 equal 의사. 명사가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올 때는 equal의 개념이 성립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 취미는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적 용법으로도 쓰인대. 자,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래,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근데 보통 형용사는 어디서 꾸며주지? A beautiful girl. 명사? 보통 A beautiful girl이잖아.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A pretty girl 하면 어떻게 돼요? 형 앞에서 꾸며주잖아요, 보통은. 그치? 자, 근데 투부정사에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뒤에서 꾸며주는 거. 알겠지? 자, 그럼 해석해볼까? 자, 나는 친구가 없대. 어떤 친구? To help me. 나를 도와줄 친구. 그치? 자, 그래서 얘도 해석을 한번 적으면 어떻게 돼요?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치? 또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뭐 할 또는 뭐뭐 하는 이런. 자, 그 다음 예문. 자, please give me a pen. 자, 나에게 펜을 주세요. 자, 어떤 펜이야? To write with. 쓸 펜을 주세요. 그죠? 가지고 쓸 펜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는 이거예요. 뒤에서 꾸며주는 거.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조용법. 자, 부사조용법은 되게 많지. 자, 목적, 결과, 감정의 원인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런 거 치고 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다 친구들이 한 번씩은 들어갔던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없을 뿐이지, 알겠어? 자, 그래서 목적은 우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한대. 자, 다시 말하지만 투부정사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문을, 여기 있는 예문을 계속 봐. 그래서 딴 거 볼 필요도 없어. 그러면 해석할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볼게. 자, 그는 그의 돈을 저축했대. 자, 뭐 하기 위해서? 새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야. 자,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이 쓰여. 그래서 얘가 아예 수거를 만들었어. In order to랑 so as to라는 수거를 만들어버렸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요게 없어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거고, 이렇게 나오면 완전히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알겠지? 수거라고 생각해요. In order to, so as to. 자, 그 다음에 결과 별표. 알겠지? 자, 우리 친구들이 해석을 제일 못하는 게 이 결과예요. 그래서 서술형으로도 나와. 알겠어? 자, 우선 결과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점점점 해서 투부정사하다 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 왜? 요 투부정사 한 게 결과야. 점점점은 앞에 내용이에요. 자, 앞에 어떤 원인이 있어. 그래서 결과 투부정사하게 되었다 이런 거야. 자, 가장 대표적인 예문은 요 두 번째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는 자랐대. 그리고 투부정사했대. 그죠? 결과가 투부정사야.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는 자라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다가 되겠죠. 그치? 이게 결과가 되는 거야. 원인은 자란 거고. 알겠죠? 해석 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요 예문 잘 봐야 돼. 요 예문.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게. 자, 집중. 요거. He lived to be 80. 자, 직역하면 뭐예요? 이거 틀에 맞추면. 그는 살아서 80이 된 거지. 그 결과가 80이 된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아서 80이 되었대. 그쵸. 자, 여기다 적어놔. 이거 해석 적어놔. 그는 80세까지 살았다. 자, 영화에서 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알겠어? 결과가 어쨌든 80이잖아. 그러니까 80까지 살고 죽은 거야, 결과가. 그죠? 그는 80세까지 살았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알겠어? 저것도 서술형으로 나온 적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안 나오지. 본문상에 나왔을 때. 알겠지? 좀 다른 예문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렵지 않아. 감정의 원인. 자, 해석해볼까요? I'm glad to meet you. 자, 나는 기쁘대. 왜? 원인이 뭐야? 너를 만나서. 그래, 뭐뭐 해서네요. 뭐뭐 해서. 그죠? 자, 이 해석은 그냥 한번 적용해보라고 적은 거지 막 외우는 게 아니야. 여러 번 읽어보라고 했어. 자, 우리 glad to meet you 이거잖아. glad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요런 거 막 묻는 거 안 나와요. 고등학교 때 알겠어? 묻는 거 안 나오니까 여기 예문을 잡고 봐. 자, 그 다음에 이유 판단의 근거라는 게 있대. 이유 판단의 근거. 자, 뭐예요? 자, he must be honest. 자, must가 해야 한다의 뜻도 있지만 추측으로는 무슨 뜻이 있어? 추측? 이거 해서 어떻게 하죠? 그는 정직해야 된다가 아니라 정직? 머릿속에 다 있을 텐데. 정직함에 틀림없다.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이 있지? 자, 그는 정직함에 틀림없다라고 얘가 판단을 했어. 그 근거가 뭐예요?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걸 본인. 자, 지금 해석 어떻게 했어요? 뭐뭐 하는 것을 본인. 그치? 아니면 뭐뭐 하다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또는 뭐뭐 하다니.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그렇게 말하다니 그는 정직함에 틀림없다. 형이는 그거 언제 풀어? 언제 풀어? 풀어진 거야? 금간 거야? 공장판 쪽이 더 좋대. 어? 자, 그 다음에 조건. 조건도 살짝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이 잘 못하는 거야. 자, 근데 앞에서부터 해석하면 어렵지 않아. 자, 퍼니시트 알아요?
punish. 벌 주다. 그럼 be punished 되니까 뭐야? 벌 주는 거야, 받는 거야? BPP 수동태잖아. 그래. 그럼 너는 벌을 받을 거래. To do it again. 그것을 다시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봐. 넌 벌 받을 거래. 그거 다시 조건. 뭐 그래. 한다면 뭐뭐 하며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간단한 예문으로 해봤지만 to 부정사는 앞에를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뒤에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어요. 알겠지? 여기 있는 예문만 보면 돼. 요걸 막 얘가 조건인지 결과인지 막 이런 걸 묻진 않아. 네, 해석할 수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니까 뭐를 꾸며주기도 한대.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한대요. 그죠? pretty 예쁜인데 very pretty 하면 뭐야? 매우 예쁜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very가 부사잖아. 형용사를 꾸며주죠? 또 얘도 봐봐. 자, this water is not good. 자, 이 물은 좋지 않대요. 투부정사가 얘를 꾸며주는 거야. 뭐 하기에? 마시기에. 해서 어떻게 해요?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마시기에 좋지 않다. 자, 얘도 어디서 꾸며줘? 뒤에서.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줄 때도 형용사를 꾸며줄 때도 뒤에서 꾸며준 거야. 됐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돼. 투부정사. 자, 투부정사 뒤에 다른 내용도 있어. 알지? 요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알겠어?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요거 큰 틀을 한번 본 거야. 자, 투부정사 머릿속으로 정리하면 뭐야?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치? 자, 명사는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그리고 자리가 어디 들어가요?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알겠어? 큰 틀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할 때는 포인트가 뭐야? 앞에서가 아니라 어서 꾸며줘요? 뒤에서. 그치? 그리고 부사는 포인트는 어쨌든 뭔가를 꾸며주는 거야. 근데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예문을 자꾸 읽어보라고 한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라는 프린트 한번 펴보세요. 동명사. 자, 동명사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만 갖고 온 거야. 알겠어? 다만 뭐가 달라요? 동명사는 형태가 뭐야?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이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밑에랑 구별해 놓은 거예요. 자, 아까 to terrorize랑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자리에 뭐만 바꾼 거야? 형태만 바꾼 거예요. 그치? telling a lies랑 거짓말하는 것은 나빠. 자, 얘도 잘 쓰진 않지만 어떻게도 표현하는 거야? 가주어, 진주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치? 똑같이 자주 쓰지는 않아서 그런 거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자, 봅시다. 예문이 달라졌네. 자, 아까는 그거였죠? 그녀는 원했다 간호사가 되는 것을 이거였잖아요. 그치? 자, 그럼 여기도 보세요. 자, 그녀는 즐겼어. 뭐를? 피아노 치는 것을. 그러니까 형태만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어? 개념은 똑같고. 자, 보어도. 자, 보어도 보세요. 자, 내 취미는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 이 꼴이잖아. 그치? 자, 요 투부정사 자리에 뭐만 바꿔준 거야? ing만 바꿔준 거예요. 자, 여기다 이 꼴 해놔. 이 꼴. 알겠지? 이 꼴 표시. 자, 이 이꼴 표시가 되게 중요한 게, 자, 우리 친구들이 이게 지금 문장이 짧아서 해석을 잘해. 근데 문장이 길잖아? 주어가 되게 길고 막 그러잖아? 그럼 밑에 건 어떻게 하고? 내 취미는 우표를 모은다. 내 취미는 우표를 모은다. 말 돼요? 안 돼요? 국어적으로? 안 되죠? 취미가 사람이 아니잖아. 그지? 내 친구는 우표를 모은다는 되지만. 그죠? 그러니까 내 취미는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문장이 막 길어지잖아? 그럼 우리 친구들 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내 취미는 우표를 모으는 중이다라고 해석해요. B-I-N-G 보고. 알겠어? 그러니까 짧은 예문에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걸 연습하세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는 어렵지 않죠? 뭐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서 형태만 바꿨다고 생각하면 돼. 그지? 큰 틀을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갈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가볍게 본 거예요. 자.
자, 여기 페이지 펴보세요. 몇 페이지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 40페이지. 자, 여기는 먼저 선생님 지금 불러주는 필기를 좀 적어놓으세요. 자, 여기서부터 적어야 돼. 알지? 여기서부터. 자, 투부정사 앞에 지금 선생님 불러주는 거 적어. 투부정사 앞에 여기서부터 적어. 여기서부터 쭉 적을 거니까.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어 또는 of 플러스 목적어는 의미상의 주어. 다시 불러줄게요.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어 또는 of 플러스 목적어는 의미상의 주어. 자, 그러므로 땡땡땡 은는 이 가로 해서.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예문 보고 갈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107번 보면 선생님 이거를 먼저 이렇게 지어볼게. 이게 없다고 쳐봐. 됐어? 자, 그러면 이거 해서 어떻게 해요? 자, it is important. 그것은 중요하대. 자, 그것이 뭔데? 써져 있네.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죠. 그지? 우리 배웠던 거야. 그것은 중요하대. 그것이 뭔데? To keep up with modern digital trend. 자, 현대 디지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가주어 진주어 배운 거야. 자, 근데 여기 지금 이 투부정사가 따라가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누가 따라가는지가 표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 자, 근데 그거를 표시해주고 싶은 거야. 알겠어? 그거를 우리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때 어떻게 써줬어? 학생들이 할 때. 자, 요 for라는 전치사를 써줬지? for students. 자, 우리 친구들 for 뜻 알고 있는 거 뭐로 알고 있어요, 보통? 뭐뭐를 위해서. 자, 근데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 은는 이거. 자, 여기다도 표시해놔. 그래서 학생들이라고 해석하는 거.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구문은 해석을 주고 서술형으로 돼요. 알겠어? 그러면 요 투부정사 진주어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포인트야. 어떻게 보면. 그지?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for를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어디 있을 때? 투부정사 앞에 있을 때. 은는 이가. 그게 포인트야. 자, 이것도 볼게요. 자, 얘는 투부정사가 우선 무슨 역할을 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자, 진정한 리더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준대. 어떤 공간? To shine. 빛날 공간을 만들어준대. 자, 투부정사가 지금 무슨 역할을 했어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대. 그치? 형용사 역할을 했잖아. 그죠? 자, 이거는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도 빛나는데 누가 빛나는지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잖아. 자, 근데 그걸 표시해주고 싶어. 그래서 뭘 쓴 거예요? For others. 그럼 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 이. 그죠? 이해돼? 이게 보여야 된다고.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다다음 시간에 이거 복습 시험 할 때는 영작하는 걸 낼 거예요. 영작. 단어는 좀 주고.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까지 공부를 해보라고. 오늘 해석하면서. 아, 이게 이 해석이 주어지고 내가 저기 뭐야? 그 영작 시험을 보면 이게 될런가 할런가. 그지?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표시만 해줄게. 표시. 자, 109번 어디에요?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해주는 거야. 자, 여기 투부정사 앞에 얘죠. 얘는 투부정사 앞에 얘. 그지?
그제? 가로쳐놔. 이게 의미상의 주어야. 자,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어?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자, 근데 위에 선생님이 써준 거에 for 목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도 있대. of 목적어도 있대. 그지?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칭찬이나 비난하는 내용 여기다 밑줄을 쳐주세요. 알지? 자, 이것도 이걸로 한번 지워볼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자, it was careless. 자, careless니까 부주의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것은 부주의했대. 자, 그것이 뭐냐? 얘도 가주어야. 이 투부정사가 진주어고. 자, 너의 엄브렐러를 다시 잃어버린 것은 부주의했다가 되는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 보여? 자, 근데 여기도 누가 잃어버렸는지 안 나오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걸 표현해주고 싶은데 얘는 for를 안 쓰고 뭘 썼어요? of를 썼네. 왜? 자, 요 형사가 뭐야? 부주의하다. 비난하는 거죠? 그지? 여기 있는 형사 봐봐. 뭐, 무례하다, 어리석다, 멍청하다, 잔인하다, 뭐 이런 거야. 칭찬은. 뭐, 좋다, 나이스하다, 뭐, 관대하다, 뭐 예의 바르다, 이런 거. 그지? 그러니까 요런 형용사가 나올 때는, 자, 뭐를 써준다? for가 아니라, of plus 목적으로 써준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밑에도 표시만 해줄게요. 어디야? 여기다가 of you만 써줄게요. 표시 해보세요. 근데 결론은 그거야. 위에서 선생님이 필기하라고 했던 거. 투부정사 앞에 어쨌든 for 목적어, of 목적어는 뭐로 해석한다? 은는 이가로 해석한다. 그치? 오늘 해석 적을 때 잘 명심하고 적으세요. 명심하고. 그냥 원래 알던 대로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해석하는 걸 보다 보면 아, 이 친구가 이렇게 좋은 공부 습관을 들이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1페이지에다가는 또 여기도 적어. 자, 여기서부터 적어. 지금 불러주는 거. 자, 동명사 앞에 소유격 또는 목적격은 의미상의 주어. 다시 불러줄게요. 동명사 앞에 소유격 또는 목적격은 의미상의 주어. 자, 그러므로 땡땡땡 은는 이가로 해서. 무슨 말이냐? 다 적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예문. 자, 투부정사,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 똑같은 개념이야. 형태만 다른 건데 우리 친구들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조금 더 어려워해요. 알겠어? 별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개념. 자, 보면 자, I'm proud of being rich야. 자, be proud of는 자랑스러워하다예요. 자, 나는 자랑스러워한데 뭐를 자랑스러워한데? 부자인 것을 자랑스러운데요. 자, 전치사니까 ing 써준 거야.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자랑스러워하는 거 누가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나죠, 나. 부자인 것도 누구예요? 나죠. 나는 내가 자랑 부자인 걸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나는 나의 아들이 부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해라고 표현해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뭘 써주면 된다는 거야? 나의 아들이잖아. 그럼 뭐 하면 돼요? My sons 소유격이나 My son 그냥 명사는 목적격 그냥 명사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얘가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한다고? 은느니 가 나의 아들이 부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표현해볼까요? 자, 여기도 여기야. 가로를 쳐놓으세요.
자, I really appreciate. 자, appreciate 뜻이 세 가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 알겠지? 그 다음에 감상하다라는 뜻도 있고, 알겠어? 뭐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선 고맙다라는 뜻으로 하나 알고 가. 자, 나는 정말로 고맙대. 뭐가 고맙대요? Helping me with my homework. 자, 나의 숙제로 나를 도와준 것이 고마워, 이거야. 자, 근데 누가? 너가잖아, 너가. 그치? 근데 you를 써도 되고, 뭐를 써도 되는 거예요? your를 써도 되는 거지, 그치? 자, 여기다가 equal 해놓고 you라고도 하나 적어보세요. 목적격을 써도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밑에 115번. 자, in spite of가 뭐뭐에도 불구하고야. 자, 얘도 전치사니까 이게 ing 온 거예요. 자, 얘가 그러면 ing 앞에 지금 목적어 형태는 명사 나온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얘 없이 해봐. 창문을 통해 빛남에도 불구하고야. 그치? 공기가 차가웠다. 공기가 칠리 추웠다. 자, 근데 누가 빛나는 거야? The sun. 태양이죠. 태양. 그치? 그래서 태양이 창문을 통해 빛남에도 불구하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치? 네가. 여기도 동그라미 하나 쳐보세요. 네가 햇빛이. 여기다.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람 주어일 땐 소유격, 목적격을 다 쓸 수 있고 이 사물 주어일 땐 목적격만 쓸 수 있어. 그거는 지금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어쨌든 동명사 앞에 소유격, 목적격은 뭐다? 의미상의 주어다. 그 개념을 알고 있어요. 투부정사 앞에는 뭐고? 포 플러스 목적어, 어 플러스 목적어. 이제 오늘 해석할 때 그거 잘 지켜서 해야 돼. 그게 포인트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밑에 표시만 해줄게요. 자, 116번 어디야? accepting 있네요. 그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지. 자, 117번은 여기죠, 여기 my getting 있으니까, 그지? 118번은 보이죠? Peter's. 이 Peter라고 써도 되는 거야, 그죠? 여기 apostrophe에서는 이제 소유격을 표현한 거고. 119번 어디에요? going 여기 있네. 얘죠. well made plans가 다 의미상의 주어인 거죠. 그치? 자, 틀릴까봐 118번 하나만 해볼까요? 자, 얘 없다고 쳐봐. 그럼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그죠? 단지 그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거야. 자, 근데 Peters 들어갔으니까 해석 어떻게 하면 돼? 피터? 피터? 가, 끊는 이가, 그죠? 피터가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잘 듣고. 자, 오늘의 포인트는 이 두 개야.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고 뒤에 한 페이지 있어. 오늘 세 페이지네, 세 페이지. 자, 뒤에 한 페이지만 더 할게요. 쉬운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또 it을 주어라는 구문이 있대. 자, 시간, 날씨, 거리, 명함, 요일 어쩌고저쩌고. 자, 이런 걸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비인칭 주어라고 해요. 비인칭 주어, 그죠? 가리키는 게 없다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what time is it now 할 때 그것은 몇 시니 하지 않잖아 우리가. it's 뭐 몇 시예요? 7 o'clock 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비인칭 주어라고 해. 자, 그래서 여기도 자, it snowed in the Sahara Desert 하면 뭐야? 사하라 사막에 눈이 왔다죠? 그것은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해석하지 않는다에다 그것 X라고 적어놔, 그지? 비인칭 주어. 그냥 가볍게 보면 돼, 이건. 우리 친구들 아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여기도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해석해보세요, 그냥. 아, 이런 거.
자, 그다음에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 다음과 같은 문에서 이런 주어를 쓴다. 근데 여기다 표현 수거처럼 알아두자. 그러니까 수거예요, 수거. 이제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자, 심즈도 우리 팀들 알잖아. 모모처럼 보이다, 그지? 자, 근데 저번에도 했었는데, 자, appear라는 단어가 원래는 나타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dis가 붙으면 뭐야? disappear 하면 뜻이 뭐야? 사라지다지, 그지? 그걸 반대되는 거니까. 자, 근데 it appeared that,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는데 뭐 appear to 부정사 이렇게 쓸 때는 뜻이 뭐래요? 모모인 것 같다. 그러니까 심즈랑 똑같은 뜻이 돼, 알겠지? 이 구조일 때는. 자, 그 다음에 happens 우리 배웠죠? 앞에도 뭐였어? 발생하다, 일어나다잖아, 그지? 자, 근데 얘도 it happens that 이런 식으로 쓰이면 뜻이 뭐래요? 우연히 뭐뭐하다 라는 뜻이, 그러니까 수거야, 수거. 그러니까 외워줘야 돼, 수거니까, 알겠지? 그,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라 밑에 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알겠어? 자, 근데 서술형에서 많이 나오는 수거는 이거야. 이거 별표 하나 쳐놓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예요. 이 시간하고 관련된 수거가 두 가지만 알면 돼. 이거 it take 사람 시간 to 부정사, 사람이 to 부정사인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겠지. 근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spend 시간 ing라는 수거가 또 있어요. 그래서 ing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그러니까 시간하고 관련된 거는 그 두 가지만 알면 돼. 자, 근데 요거는 요 옆에다가 equal이라고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equal. 자, 근데 이게 왜 이거를 넣어주면, 자, 모모가 투부정사하는 데잖아. 자, 우리 좀 전에 배운 개념 하나 있지 않아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잖아. 지금 해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It takes 시간, 있지? 그 다음에 투부정사야. 시간하고 사람을 바꾸는 거야, 저기에서. 그러면 이 to 부정사 앞에 나오니까 어떤 형태로 써주면 될까요? for 사람이야, 됐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우리가 배운 개념이야. it take 시간 for 사람 to 부정사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돼요? 재현이 돼? 적었어 안 적었어? 순간 뭉클했다. 순간 적어놔. for밖에 안 되는 거였어. for만 이거는 for. 자, 선이야, 그럼 보자. 투부정사 앞에 일반적으로 뭐가 오는 거야? 포 플러스 목적어. 어브 플러스 목적어로 언제 뭐가 올 때 온다고 그랬죠? 약간 비난이나 칭찬, 형용사 앞에 있는 형용사가 이제 그럴 때만 오는 거지. 자, 그리고 이거 적은 사람들은 이걸 그럼 바꿔 써보세요. 124번 equal 해놓고 밑에다 요 형태로 적어봐. 틀리지 않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떻게 적으면 돼요? it took 시간부터 적어야 되지? A long time. 그냥 뭐 적으면 돼? For me. 그리고 not to 어쩌고. 자, 왜냐면 요거는 선생님이 적어보라고 한 이유가 서술형으로 시험에 나와요. 서술형. 알지? 해석할 때도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적어보라고 한 거. 자, 됐어?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요거 3페이지밖에 안 돼. 3페이지, 그치? 자, 근데 뭐를 우리 전체적으로 가볍게 한번 보고 왔어요? 투부정사나 동명사 보고 왔지? 선생님, 투부정사나 공부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뭐라고?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있는 예문 계속 읽어보는 거야. 알겠지? 뭐 얘가 결과인지 뭐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읽다 보면 돼, 이거 알겠지? 해석해보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숙제 적으니까 제발 대충 하지 말고 조금 더 꼼꼼히 하세요. 조금 더 꼼꼼히. 알겠어? 그 꼼꼼히 하라는 게 뭐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끊어서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끊어, 그건. 적을 땐 우리말 어순에 맞게 적어보라고 노력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내게 긴 시간이 걸렸다, 내 자산을 판단하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이렇게 적지 말고, 자, 내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내 자신을 판단하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 이런 식으로 적으라고. 적을 때 그게 연습이에요, 알겠어?
자, 아직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1등급이 안 나왔어. 몰라. 1등급인지 아닌 건지 몰라.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야 바뀌어. 알겠지?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쉽게 공부할 수 있어. 쉽게. 알겠어요? 선생님이 이 얘기만 한번 해주면, 예전에 80일 만에 서울대각이라는 그게 있었어. 80일 만에 서울대각이라는 그 TVN에서 나온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80일 만에 서울대 못 가지. 80일 만에 인서울 가기 뭐 이런 거야. 솔직히 말하면. 성적을 올리자 이거 80일 만에. 자, 요게 프로그램 어떻게 되면, 자,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이렇게 모아놨어. 그리고 나서 대치동의 유명한 강사들이 솔루션을 줬어요. 이 학생들한테. 뽑아서. 한 달 동안, 그리고 한 달 뒤에 성적이 어떻게 변하나를 지켜봤어. 자, 여기서 제일 안 오른 새끼가 누굴까요? 2등급이에요. 1등급은 왜 없어요? 1등급은 지가 알아서 잘하는데. 이미 잘하고 있는데. 1등급 졸라 대단한 거야. 수능 1등급, 전국 모의고사 1등급, 4% 안에 드는 거잖아. 전국의 4%, 그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야. 얘네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알겠어? 근데 2등급, 3등급까지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애들이라고 했잖아. 근데 제일 안 변한 게 2등급이야.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럴 거야?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 왜 2등급은 한 달 뒤에 안 변해? 얘네들은 어쨌든 변했는데. 좋은 쪽으로 변했는데. 대치동의 유명 강사가 솔루션을 줬어. 너는 이걸 이렇게 해. 자, 2등급 아이들은 1등급만큼 공부하는 애야. 그치? 공부 양이 있어서. 근데 그래서 카메라를 관찰해봤어. 왜 도대체 왜 안 올랐지? 근데 포인트가 뭐였냐? 2등급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1등급을 못 맞아서 그렇지? 나름대로 열심히, 나름대로의 공부 방법이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 선생님이 시킨 걸 막 하더니 일주일 뒤에 다시 자기가 하던 대로 갔어. 왜 그랬을까요? 그 선생님이 시킨 방법이 불편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서. 근데 니네가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니네가 지금까지 익숙한 방법으로 한 거는 니네 실력을 그냥 머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수학도 그렇고, 니네 이제 고등부 뭐 다른 학원 다니는 친구도 있지만 고등부 수학도 그렇고 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봐야 돼. 우선 불편해, 이거 내가 하던 거 아니야. 불편하면 빨리 적응해야죠. 그치? 그래야 내가 고쳐줄 수 있는 거야. 그 간극을. 니네는 지금 욕인데 왜 2등급처럼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시키는 대로. 자, 선생님 방법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있을 거야. 알겠어?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고, 그리고 지금 10년이 넘게 학생들 가르치면서 정립이 된 방법이야. 효과를 보기도 했고. 그죠? 그러면 어쨌든 이 방법, 틀린 방법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자꾸 지적하는 거 어떻게 어떻게 해라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방법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고등학교 때 힘들어. 잘했던 친구들.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그 저기 봐, 주영이랑 이거 우선 가져가고, 오늘은 뒤에 거 한 다음에 이 챕터 2를 다 제출하고 가세요.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오늘 숙제 리뷰한 것까지 다 제출하고 가요. 알지? 그것도 꽂아놔. 우선 시험 본 거 꽂아놓으세요. 시험 본 거. 자학질로 이제 봐야 돼. 자학질 가서 잠깐 쉬었다가 숙제 빨리 언능 하고 와. 틀린 부분도 선생님이 다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하고 이제 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업 빠질 때는 선생님한테 연락하면은 선생님이 바로 그날 수업한 거 뭐 해야 되는지 알려줄 테니까. 현웅이는 저기 와. 바로 가지 말고 공부하다가 시간 맞춰가. 알지? 눈으로라도 가. 알겠어? 복습이라도 해.